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참, 바나나는 수요일까지 차가 없는 뚜벅이로 전락하였습니다. 나 새벽에 가는 카페 가면은 불법 주차, 평일에 불법 주차죠. 거기 그 노란선이 되는 거.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 거기다 차를 대는데 벽돌이 하나 있었는데 안 보여. 갑자기 드드드. 허거거가 고장났네요. 아... 우리 템템버리님, 본인이 희망상을 말하는 건 안 돼요. 도네이션, 아니 저기 구독에 앞 이런 거 하지 마. 진심 같잖아. 나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요 점점 그런 듯이 점점 점점 그렇게 많이 붙이지 마세요. 오히려 히읗 뒤에 땀땀 두 개 붙이지 마세요. 히읗 하나만 붙이지 마요. 아니요 땀 하나 붙이지 마요. 그게 진심 같아져요. 하지 마요. 그거 내가 차가 고장 났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느껴지. 내가 많이 놀랐네. 히읗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뭐야 도태님? 템템버리님 이거 우리도 이거 해봅시다. 도티라는 사람이 아프더라. 템템버리님이 도티님 입장이 돼서 10만원 쏘시고 저는 이제 짱타수원님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감사하는 연기. 선택적으로 갑자기 뇌세포를 죽이지 말고 갑자기 저기 청력세포도 죽이지 말고 갑자기 세포 죽이지 말고 오리나타 그런거 하지 마세요. 교수님 타투가 늘어나셨네요. 템템버린 학생이 나를 알 때부터 내 타투는 그대로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방송 시작한 이래로 내 타투는 늘어나거나 준 적이 없어요. 학생 저런 건 못 봤는데. 템템버린 학생, 날 실제로 처음 본 날 나 반팔 입고 있었어요. 나를 처음 나를 대면 했을 때 쪼능님 생일 파티 때 축구 볼 때 템템버린 내 옆에 내 바로 오른쪽 얘네 앉아 있었으면은 이 우리 사이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1템템버린이었어요. 엄청 가깝다는 뜻이죠. 엄청 멀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심심하면 서로 모공 셀 수도 있... 작은 애들 중에 제일 큰데 견제애보단 큰 것 같더라. 오케이 히히 맞다 맞아. 이거 클립 따서 저기 하세요. 나는 사실 짱치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템템버린이 이렇게 나쁘게 군 거야. 정말 못됐다. 언니는 저 의심 안함. 그럼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보세요? 방송 중이라네? 나도 방송 중이라네. 뭔데?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템템버린이 내 방송 왔는데 대뜸 자기가 견제보다 키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맞는 말인데? 걔 너보다 커? 몰랐구나. 이거 어? 이 아니 그렇게 어? 쿨하게 인정하면 안 되고 이 템템버린 이거 우리 27살이 이렇게 예의 없는 동생을 혼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 약간 그것은 템템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해서 혼내는 거랑 아니 그게 아니고 견제연이는 나보다 키가 작아요 이런 느낌이었어. 구라치지 마. 유튜브강 노리는 이 바나나 자식아. 아니야 진짜야. 나는 키 작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템템버린 지금 내가 왔어. 거기 가서 또 해명하고 뻥치려고 하는 거야. 속지마. 템템버린 양심은 견제 키만 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니 너는 무슨 입장이야 그래서? 나는 친구 입장이지. 아니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는 그래 팩트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놀리듯이 비꼬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동생이 동방 예의 지국에서 말이야. 그러면 동방 예의 지국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템템버린한테 시기에 혼내는 말을 한번 해줘. 아니 우리 친구가 한번 먼저 예시를 보여주게 나에게. 템템버린 앞으로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 아주 죽는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돼. 님들 잡으셈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다. 아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템템버린 잡고 있었어? 아니 아무튼 그 위대한 구삼 닭띠로서 한마디 해줘 템템버린한테. 아 템짱 어제 10만원 잘 받았어. 너무 고마워. 템템버린님 뭐 10만원은 고사고 제 생일 때는 영상도 까먹어서 못 찍었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나나님 교수님 연락을 받았어. 야 너는 씨 내 영상 땅바닥에서 나 찾아가지고 영상 찍어놓고 가고 나중에 관객 잡으자고 일어났잖아. 이제 아 있으면 말을 해야지. 아 왜 말을 안 해. 내 오른쪽 관객 걸어서 나 친구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미친놈. 아 템템버린한테 한마디 딴거 고맙다 말고 혼내주라고.
그 칭찬으로 혼맹이라는 거 아나? 아니 칭찬 말고 그냥 템템보이는 왜 이렇게 어? 건방지냐? 어? 동방 예의죽에서 예의 지켜라. 어? 예의가 없냐? 버르장 머리를 고쳐라. 이런 얘기를 좀. 내가 어렸을 때 다짐을 했던 게 하나가 있지. 야, 나는 커서 진짜 나이를 들먹이며 꼬마가 되지 말아야지. 그랬거든? 아, 아니야. 잠깐 편집각을 잡았어. 편집을 잡았어. 지금 편집점 잡았어. 걱정하지 마. 친구,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리면 돼. 지금 장난치느라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자, 다시 이제 쉬어가는 타임 잡았으니까 이제 진심으로 말하면 돼. 자. 너 꼬모 같아. 아, 정말 작은 애들끼리 의리는 징그럽게 끈끈하네요. 조그만 것들이. 아, 는.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유치원생들이 내 차에다 침을 뱉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네들 보고 뭐라고 한 거였어 지금. 퇴! 도대체 얘들이야! 꼬맹이들이 얘네들이었어 씨발! 얘들이 내 차에 침 뱉었어! 템템버린! 아니 그러게 왜 대도하는 정치질 하시려고 해가지고 왜 본인이 맞으세요? 나는 그냥 오빠 된 입장으로서 작은 애들끼리 우정 좀 다져봐라 이렇게 한 의도로 이제 했던 거고. 둘이 최근에 카톡 언제 했어? 어제도 했는데요. 아. 그 정도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내가 그 우정을 다시 님이랑 저는 거의 그냥 서로의 인생에서 거의 로그아웃한 수준인데요. 저랑 마지막으로 한 게 2월 5일인데 내 생일이네? 나 2월 내 생일에 카톡했네? 나 내 생일에 내용조차도 아 까먹고 영상 안 찍었어요였지 그치? 템템버리님 제가 진짜 착한 사람으로서 딱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지? 착하다. 네이버에 쳐볼까? 잠시만요. 저기요. 착하다. 저기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면 상냥하던데? 일단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다? 여기서 일단 탈락? 거기서 내 평가를 갑자기 하고 있지 말고요. 네가 뭔데 내 스탯을 지금 재고 있어요. 아, 네. 사과하세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근데 뭐라고 했지? 호구구. 아 맞아. 어, 내 차가 고장났다고 뭐라 했잖아. 아니 제가 언제요? 걱정한 거지. 안 했잖아요. 구독 돈 내면서 걱정한 건. 안 했잖아요. 돈 낸 게 아니고 빠져나갔는데 알림 뜨는 거 보니까 어? 구독해야지 하고 누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제 돈이 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교수님한테 드린 거죠. 그렇지. 그럼 제가 돈을 주면서까지 완나나 교수님의 차에 대한 안부 걱정을 했죠. 나도 그렇게 했잖아. 그럼 품앗이 아니야 이거는? 그치만 일단 지금 내용의 논지가 아니 템템버린 입에서 논지가 나온다고? 아니 아까는 아니, 뇌가 아픈 척 그 말을 안 들리는 척 뭐 오류가 걸린 척 다니 논지란 단어를 써? 아니 죽었던 뇌세포가 왜 깨어나냐고요?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까는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니고 그 트위치가 오류가 났고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교수님. 드디어 차가 고장났냐는 뭐야 그러면. 차가 고장나셨나요도 아니고 드디어 마침내 이웃고 당신의 차가 고장이 났나요? 이거 설명해 그럼.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샀는데 아이패드에 그 자동 입력 그렇지 마. 그러면은 오해를 만든 것도 본인이니까 이것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템템버린 뭐 행사 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인생이야? 아니 열심히 방송해서 돈을 벌면은 놀러 다니고 살 거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돈 없는데요? 지어내지 말고! 진짠데? 왜? 어쩌다 돈이 없어졌어? 제가 이사를 가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뱅그림이라는 게임을 새로 시작했는데 좋은 점수를 내려면은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뽑으려면 현실에 돈을 써야 돼서 그걸 또 잠깐만 나한테 됐으니까 전화 끊고 진우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세요. 야, 이 채태머리 정신머리야. 어? 아니 교수님이 진우예요? 그 진우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마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최근에 언어 시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화자의 심정, 그 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냐고 그걸로 말이 많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지금 진우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째서 와르나 교수님이 그렇게 진우의 입장이 돼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겠다. 벽제 갈비에 소고기가 맛있어요. 오케이.